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지금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요 CPU를 장착을 하시다가 뭐가 잘못됐다고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요렇게 지금 이 뒤에 쿨러 지지대랑 이렇게 지금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건 또 처음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지금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휘어 있고 한번 분해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CPU 핀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이쪽 한쪽 면이 다 지금 누워 있고요.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게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써멀 좀 닦아내고요. 옆에도 써멀이 너무 많이 묻었는데 이쪽에도 지금 써멀이 이렇게 다 묻은 상태고 여기 핀들이 지금 다 휘어 있어요. 네가 근데 대답을 왜 하냐? 되게 아까워서 살아나면 좋은데 이런 점은 처음이신가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보통 몇 개 정도 부러진 그러니까 휘어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휘임 각도가 너무 커요. 완전히 지금 들어 넣었거든요. 얘는 올리다가 이게 올리다가 이게 똑 하고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부러지는 선에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뒷판이랑 연결할 때 진짜 너무 힘을 꽉 줬나 봐요. 그래도 뒷판 연결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거는 연결할 때가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갔어요. 아, 고정이 안 됐던 시작... 거예요. 부터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완전히 거의 예, 예. 90도로 눕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세우면 부러질 확률이 높아요. 네. CPU는 2400G입니다. 바늘 있냐? 우리 바늘 바늘 없어? 진심 이거 살리면 이제 나 려국종 된다. 야, 얘가 진... 아니 바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 CPU만 달아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형이 사야 되나? 갑자기? 가볼게요. 두렵다. 안 맞아. 하나가 안 맞아. 하나가 일단은 다 폈고요. 필수 있는 한은 다 폈어요. 필수 있는 한은 다 피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떨려. 그리고 써머를 다시 좀 발라야 되겠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은 이거는 뭐 AS를 보내면 어찌됐건 간에 유상 처리가 돼요. 돈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요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긴장이 된다. 새로 구매하는 건 너무 본인 그거죠. 안 된다는 고치는 비용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든 살려서 써야죠. 이게 뭐 중고도 아니고 새거 사가지고 조립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한 15개, 20개 정도 핀이 뭐 죽어있긴 했는데 아 긴장된다. 왜이래. 아무것도 안 나왔었다고요? 네, 이렇게 뭐 화면이 아마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어? 어 쿨러를 안 꼈네. 진짜 조립을 잘못한 건지. 어 일단 안 뜨네요. 아무것도 안 뜨긴 안 떠요. 근데 이게 CPU 문제인지 뭐 보드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떨어져 빼다가 저기 핀이 아 보조전은 연결 안 됐네요. 아 그런가요? 우리 지금 보조전은 연결 안 됐잖아요. 나 지금 이거 살리는 건 보조전은 연결 안 된 것도 못 봤네. 아 저는 여기 지금 당연히 보조전을 끼신 줄 알고 어 이거 확인도 안 했는데 당황했네. 살리신 건가요, 이거? 일단은 됐어요. 아, 제가 비용이라도 드릴 건데 비용 혹시 얼마? 얼마 작업 비용이 얼마일까요? 2만 원만 주세요.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아니 2만 원 저는 너무 돈 많이 받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워 바꿔다셨네. 아 그렇죠. 저 처음에 이쪽 거꾸로 다는 줄 알고 다시 제가 뺐다 다시 다는 거거든요 이걸. 요거까지만 맞춰드릴게요. 아 그리고 내일 3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2차 경품 이벤트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